오. 아, 이거구나. 누군가 수저를 뒤내민다면 거짓말, 손모가지 내려간다. 네, 안녕하세요. 네, 데이식스 도훈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박성훈 셰프입니다. 네, 오늘은 100% 혼밥으로 위한 네. 김치찌개. 네. 어떤 분들은 쌀뜨물도 사용하시고 하시는데 오늘은 이제 혼밥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네. 정말 쉽고 네. 간편하게 네. 물을 가지고 끓일 수 있고 네. 빠른 시간에 조리를 하는데 네. 좀 맛있다. 받을 수 있는. 최고 아니에요? 그럼 음식 한번 같이 만들어 볼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또 네. 바로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네, 뭐부터 하면 되죠? 자, 김치를 자를 건데요. 네. 김치찌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신김치예요. 거의 신김치 주로 많이 쓰시네요. 그렇죠. 네. 덜신 김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게 김치인가 배추인가 하고 헷갈릴 정도. 네. 네. 그런 맛이 날 때도 있더라고요. 네. 자, 너무 크지 않게. 아, 이거 약간 큼직큼직하게 그러네. 네. 잘라야 되네. 좀 끓여지기 때문에 네. 찌개 들어가는 채소를 네. 한번 손질 한번 해보고요. 네. 별거 없어요. 네. 양파랑 대파. 떨어줄게요. 네. 마찬가지로 너무 크지 않게 썰어줄 거고요. 네. 네. 그 다음에 대파. 자, 어색을 썰을게요. 네. 자, 그럼 이제 찌개를 네. 한번 끓여볼게요. 네. 자, 냄비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불을 좀 올려주시고, 약간의 기름, 그리고 썰어진 김치를 넣고, 네. 볶아주겠습니다. 네. 자, 김치 잘 볶아주시고. 형 되게 약간 요리 스타일이 이제 하나하나 소중하게 뭔가 그런 느낌. 아유, 재료는 소중하니까요. 네. 와. 사실 요리를 하다 보면은 냉장고에 있는 모든 게 다 자산이고 재산이죠. 자, 김치 잘 볶아주시고요. 네. 저는 김치 그냥 뭐 그 끝머리, 중간, 몸통 다 같이 복합적으로 쓸게요. 네. 어떤 분들은 그냥 볶지 않고 물을 넣은 다음에 식용유를 그냥 둘러서 하시는 분도 계세요. 조금 더 맛이 그러면 좀 부드러워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볶습니다. 완전 취향차이네요. 어머니 표. 어허. 원래 엄마가 해주는 음식이 제일 맛있잖아요. 죄송해요. 저희 어머니께서 완전 건강식을 하셔가지고. 그래도 아들. 맛있어요. 엄마 맛있어. 맛있어, 엄마. 자, 김치를 볶았죠? 네. 자, 그럼 여기다가. 네. 자, 물을 넣고요. 네. 원래 요리할 때 맹물을 쓰면은 차가 물로 가냐, 휘발유를 넣어야지. 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네. 그런데 사실은 쌀뜨물이나 육수를 쓰면 좋죠. 네, 오늘은 정말 간단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찌개에 들어가는 재료를 넣어볼게요. 네. 간마늘, 약간 양, 고춧가루, 우리 약간의 다시다. 안 들어가면 서운해야겠죠? 그리고 설탕이요? 많이 쉴 경우에 김치가 많이 쉴 경우에 약간의 감칠맛을 끌어올려주기 위해서 약간의 설탕. 그리고 국간장. 국간장. 네. 양파 넣고. 네. 자, 양파 같은 경우에는 끓여주면은 끓여줄수록 더욱 더 단맛을 내어주잖아요. 많이 끓여줬으면 좋죠. 네. 네. 근데 대파는, 하지만 양파가 또 너무 오래 끓여가지고 네. 입에 들어갔을 때 물러지면 좋진 않겠죠, 식감이. 대파는 가장 나중일 거예요. 네. 대파도 마찬가지로 양파처럼 약간 단맛을 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네. 식감이. 대파 그 향이 있잖아요. 네. 네. 마지막 찌개에 장식을 대파로 해주면요. 대파 향도 올라오고, 국물 맛도 살아나고 네.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오늘 포인트 핵심 김치 참치. 아, 맞아, 맞긴 해요. 김치 참치. 네. 감사해요. 네. 아유, 맞아, 맞아. 자, 참치를 넣을게요. 네. 이제 참치를 쓰게 될 경우에 참치 기름 있잖아요. 네. 참치 기름을 버리지 않고 약간 들어주는 것도 맛있는 음식의 포인트가 되기도 하죠. 자, 이 상태로 네. 이제 20분을 끓일 거예요. 네. 20분을 끓인 후에 여기에다가 대파를 올려서 네. 끝. 정말 간단하죠? 정말 간단하네요. 20분을 그러면 맞습니다. 네,
아, 20분이 지나니까 네. 국물이 되게 진하면서 탁해졌죠. 그렇죠. 네. 끓여지면서 이제 뭐 네. 김치든 어디든 다 나오고요. 맞아요. 자, 알맞게 잘 끓여진 것 같고요. 네. 자, 여기다가 도우시고 라면. 라면을 좋아하세요? 라면 엄청 좋아하지 않지만 네. 되게 있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그 양이 우리 소량이니까 네. 하나 반만? 다를 넣지 말고 네, 네. 반 조금 안 되게 먹어보세요. 라면 또 익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아, 그렇구만. 아, 맞네. 맞네요. 자, 라면을 넣고요. 숨겨줘야죠. 네. 그래야 빨리 익겠죠. 네. 자, 라면이 익어가는 동안에 저희가 마지막 파를 이때 넣어볼게요. 네. 잘 끓여서 면만 잘 익으면 오늘 요리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네. 김치찌개 네. 참치 아니면 스팸. 아, 스팸. 아. 둘 중 하나 넣으라고 하면 어떤 아. 거 아, 좋아요? 저는 스팸? 스팸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아, 너무 솔직했나요? 아, 참치도 좋아하는데. 아, 그래. 스팸 넣어요. 아, 이거 예. 아, 참치 괜찮은 것 같아요. 저 참치 되게 좋아하거든요. 참치 맛있죠? 네, 낚시도 되게 좋아해요. 자, 20분이 지난 후에 찌개의 맛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맛있어라. 어때요? 맛있어. 어, 맛있어요? 우와, 나 너무 먹을래. 아, 이거구나. 안 끊기죠? 아, 근데, 아, 맛있어. 야, 대파 향이 진짜 좋다. 예. 무조건 마지막에 넣어야 돼요. 예, 그럴까요? 아, 그래야 이렇게 향이 나는구나. 오래 넣고 푹 끓여버리면은 네. 정말 안 돼요. 아, 너무 좋아. 네. 자, 찌개를 그릇에 정성껏 담아볼게요. 네. 원래 우리 사람은 뜨거 잘 만져야 된대요. 전 잘 못 만져요. 아까 네, 와 뜨거 다 만지시는데 이게 김치예요. 김치 참치찌개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뭔가 배가 고프지 않거나 하면 이제 끼니를 거른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이렇게 금방 해서 네, 밥을 이렇게 잘 챙겨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김치찌개 끓이시면은 네. 누구랑 네. 드시고 싶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또 김치찌개 딱 끓였는데 누군가를 수저를 들이내민다면 건드지 마라! 손모가지 내려간다! 막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네. 이번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셀비 유튜브 채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안녕!